B, D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정독을 한번 해 보니까 The notion of prestige. 일단 이런 것들 힌트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그 prestige 한 뭡니까 이게? 뭐 위신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신 혹은 뭐 명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가지고 있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 Social linguistics. 사회 언어학에서. 자, 이거는 지금 소재가 제시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ut 관련된 거 찾아보니까 없지요. 자, 그러면 이거 소재가 제시된 거지 주장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긴 한데 잘 모르는 상황. 어떡하지? 하나 더 보거나 마지막 문장 보거나 일단 그냥 정상적으로 마지막 문장 가보면 and it is in this that the prestige of a language. 프레스티지 또 나왔네. 언어의 어떤 위신은 블랭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힌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결론. 소재만 제시가 되는 경우에는 이거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바로 빈칸 있는 문장을 가면은 또 정답률이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보셔야 돼요. 자, 더 보시니까. 자, it is a measure of the status. status. 이게 뭐, status가 뭐죠? 지위라는 이런 뜻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어떤 척도인데, 측정이라는 뜻 가지고 있죠? 측정이라는 뜻 가지고 있고,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척도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지위에 대한 척도다. 뭐가? 언어가 습득해온. 어디서? In a given society. 자, 일단, 그 주어진 사회에서 이 기분이라는 것 자체도 여기서는 뜻이 또 다릅니다. 주어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해진 뭐 이렇게 활용해주면 보다 더 나아 보여. 그 정해진 사회에 대해서 획득된 그러한 지위의 척도이다. 아, 뭔 소리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양반의 언어와 그 소위 쌍놈? 쌍놈은 이상하다. 노비라고 할까? 노비의 언어. 옛날 조선시대 때 달랐죠. 예, 그러니까 it is social linguistics에 그 prestige. 그 prestige는 어디? 양반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 그림이 좀 그려주세요. 척도인데 지위의 척도인데 언어가 뭐 정해진 사회 안에서 획득해온 그러한 척도이다라고. 그러니까 특정한 언어는 양반이 프레스티지, 특정 언어는 뭐그 노비가 어떤 노비만의 어떤 위신을 가지게 된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바로 가보니까 and it is in this that the prestige of a language, 언어의 위신은 A. crosses over into a field of abstract theory. 자, 추상적인 이론의 crossover, 어떤 영역으로 바뀐다. 자, 이게 갑자기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 B번. 자, becomes intertwined with that of each speaker.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그 말, 화자의 어떤 위신하고 뭐가 intertwined, 밀접하게 뭐가 된다? 관련이 된다. 결국 스피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양반이나 노비, 요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이 언어의 위신이라는 거는 말하는 화자의 위신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니까 답은 B예요. 오케이? 그 C는 왜안 됩니까? So it's adopted mainly by the upper classes in society. 주로 사회의 상류층에 의하여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프레스티지 자체를 반만 보고 있는 거지 다른 쪽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C는 거리가 멀고 D는 reveals, 드러낸다. The speaker's knowledge of social linguistics. 아, 그 말하는 사람의 사회 언어학적인 지식을 드러낸다. 얘는 좀 거리가 좀 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첫 번째 문장 정도, 그 다음에 빈칸 있는 문장 읽고, 이건 좀 애매하다. 다음 문장 읽어갖고, 최대한 뭘 해야 되느냐? 그, 추론을 해야지만, 탭스 독해는 주어진 시간 내에 다 풀고, 시간을 더 남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일단 기본적인 접근 방식, 다 읽지 말자. 그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렇지만은 제가 이 지문 전체를 다 읽은 적이 없지요. 최대 세 문장 읽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는 복습할 때는 이걸 다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 이 문장은 봤지만 전체 의미가 이거였는데 이게 말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본인이 이제 본인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면 되는 거예요. 패턴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오늘은